아니 이렇게 늦게까지 와이프가 안 들어오고 그러면은 다음날 일도 못 하겠네. 이렇게 늦게까지 안 자고 애기 보고 그래야 돼. 일하고 와가지고 집안일하고 애 보고. 뭐 하다 있냐 그냥. 산책하다가 누구 좀 만났어. 누구 만나요? 술 냄새 날 텐데. 시간이 11시, 12시 사니까. 너는 근데 혼자가 아니잖아. 그래. 애기 엄마고, 유부녀고. 오빠는 힘든 걸 안 알아줬잖아, 솔직히. 왜 힘든 나 힘들다고 처음 말했을 때 오빠 뭐라 했어? 다른 애 엄마들 다 어떻게 애기를 키웠겠냐, 어? 맞는 말 아니냐? 그런 말 했어. 그게 다 맞는 말 아니야?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좀 위로해주고 아게 그랬으면 나도 이렇게까지 안 나갔지. 아 보는데 짜증이 많이 나네 오늘은. 아 얘기 보기 힘들다. 뭐 하기 힘들다. 그러면 다 어떻게 해서 좀 말을 해줘야 돼. 내가 애기를 아예 안 봤어? 안 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. 본 게 얼만데? 어? 안 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고. 얼마나 됐는데? 뭐 그렇게 사람... 말하면 나도 할 말 많아. 이때까지 서운한 걸 이... 말을 안 꺼내서 그랬는데 응? 나도 서운한 게 많아. 뭐가 있을까? 뭐가? 뭐가? 나도 할 만큼 할 만큼 했잖아. 나 애기랑 친해지려고 나 오늘 애기 목욕시키면서도 어? 유정한테 맞아서 안경 날라가고 어? 오빠가 힘들다길래 난 그래도 어떻게든 어? 도전이라도 해봤어. 애기 안아보기도 해보고 애기 달래보기도 해보고 애기 장난감 지어주기도 해보고 나 진짜 안 그랬던 애가 해봤다고. 어, 노력을 해봤다고. 그거는 부모라면 그 정도는 하는 거 아니야? 당연한 거를 내가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로서 할 일이 아니야. 남편이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죠? 내가 몸도 안 좋고 트라우마 됐고 변명이랄 수도 있는데, 어? 그건 다 사실이잖아. 트라우마?